얼마 전까지 우리 애동이가 설사로 엄청 고생을 했었잖아요. 장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만성 설사인 IBD가 의심되는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다 나아서 건강한 응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화났어? 그래서 오늘은 애동이가 설사를 잡은 방법도 알려드리고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제품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애동이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게 정세기가 설사하는 거는 괜찮은데 애동이가 설사를 하는 거는 후진압이라서 그냥 바닥에다가 막 싸기 때문에 집사도 그렇고 고양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항생제를 먹으면은 오히려 설사를 할 수가 있대요. 항생제를 먹였다가 항생제 때문에 또 설사를 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해가지고 성분을 계속 바꿔가면서 애동이한테 잘 맞는 성분을 찾으려고 이것도 엄청 많이 약을 바꿔가면서 먹였고 점점 항생제를 먹이는 간격을 늘려갔어요. 뭐 사료는 가스트로나 뭐 다이제스티브 이런 거 다 먹여봤는데 애동이한테 가장 잘 맞는 거는 힐스에서 나온 바이옴이었어요. 실제로 요 사료를 먹이고 설사를 잡으셨다는 감자님들이 많으니까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한번 야 너 때문에 초점이 지금 그러던 중에 바소드라는 신약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몇 주 후부터 이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게 약인 줄 알았는데 약보다는 새로운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계속 먹이다가 또 가격이 부담스럽잖아요. 막 한 통에 막 10만원, 20만원씩 하는데 애동이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네. 실제로 약사가 개발했다는 이 참 유산균을 찾아서 먹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 브랜드에서 애동이가 이 유산균을 먹는다는 걸 아시고 선물로 몇 개를 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만 올리면은 아, 저 새끼 또 광고한다!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감자님들께도 혜택을 드리자고 직접 요청을 드렸어요. 영상 맨 뒤에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세 가지인데요. 원래 먹이던 참 유산균, 그리고 트리처럼 생긴 영양제, 참 베타락, 추루처럼 생긴 짜먹는 유산균, 참 포스트입니다. 아니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집사님들한테 캐텍스 붙여서 팔라고 아 이거 좋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약사님들이 모여서 만든 거라고 하니까 확실히 믿음은 갑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참 유산균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애동이 장염 터진 이후로 쭉 먹이는 유산균인데요.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요. 물에 잘 녹아서 추루랑 섞어주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료가 없이 오직 유산균만 들어있어서 뭐 닭고기나 뭐 다른 재료에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일 수 있습니다. 냄새도 없고 맛도 없다고 하는 제품을 거의 다 먹여봤는데 이 앙팡이가 끝까지 안 먹었었어요. 근데 요거는 앙팡이가 먹었어요. 앙팡이는 뭐 섞기만 하면 귀신같이 알아내서 알약만 먹이고 있었는데 요거는 아직 반포 정도밖에 못 먹지만 넣어주면 속아주는 척 먹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유산균 먹이실 때 균수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균수가 많은 게 좋냐고도 약사님께 여쭤봤는데 이미 면역력이 떨어져서 변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한테 생유산균을 때려 부어버리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서 구토를 하거나 설사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해요. 요거는 열처리 유산균 100억, 생균이 2천만 마리 정도 들어있는데 딱 부작용 없이 아이들이 천천히 면역력을 늘려가면서 먹일 수 있는 양을 넣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 유산균을 원래 아예 안 믿거든요? 약간 상술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안 먹는데 요 유산균을 믿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때 애동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갑자기 막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정세기가 완전 물똥을 싸가지고 요거를 그냥 밥 먹을 때 대충 뿌려가지고 일주일 정도 먹였는데 응가에 형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 상태가 좀 안 좋았을 때 요거를 그냥 간식 먹을 때 한 포씩 부어서 같이 먹여줬더니 일주일, 이주일 지나고 내가 이거를 줬다는 사실을 까먹을 때쯤 되게 변을 예쁘게 싸고 있었어요. 여기 새 제품 까보면은 요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집사님들도 요거 보고 급여할 수 있게끔 되게 친절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트릿으로 나온 참 베타락이에요. 이제 영양제인데 간식인 약간 약국에 파는 그 텐텐 같은 존재 같아요. 우리 강주애들 노즈워크 할 때도 좋고요. 얘 뚱냥이들한테는 요거 간식 많이 주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요거는 알갱이도 되게 조금만 하고 하루 최대 20개까지 먹일 수 있는데 애기들 줄 때 좀 더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빨이 안 좋거나 염증 때문에 잘 못 씻는 애들은 이거 물에다가 풀어주면 되게 잘 풀어집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요. 먼저 베타글루칸, 특히나 털에 좋을 거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 때문에 모질이 좋아졌던 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빨을 지지하는 뼈가 손실되는 거를 막아주고 IBD가 있는 강아지들에게 먹였을 때도 면역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타우린이 들어있는데요. 고양이들이 스스로 형성하지 못하는 영양소 중 하나예요. 타우린이 25배 들어있어요.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주셔도 될 것 같아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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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주요 성분은 락토페린인데요. 길냥이 돌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구강 내 그 면역을 높여주는 영양소인데 이거 주기 진짜 귀찮고 안 먹는 애들 엄청 많거든요. 이거는 트릿 형태니까 길고양이들에게 주기도 좋아 보여요. 일단 트릿이 작고 잘 부서져서 앙팡이랑 후추같이 이빨을 다 뽑은 아이들도 잘 먹어줬고요. 기호성은 뭐 앙팡이가 먹었으면 다 했다고 봅니다. 동생이가 이거 내가 천장에다 이렇게 꽂아놨더니 이거 빼려고 그 천장 밟고 올라갔다가 그 염색약 들어있는 통을 다 부어버려가지고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던 사고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참포스티입니다. 얘는 가루를 절대 안 먹는 애들을 위해서 짜먹는 타입으로 나온 유산균 간식이에요. 가루 유산균 먹일 때마다 과학수사대 빙의하시는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유산균이랑 제형 차이만 있는지 여쭤봤는데 성분의 차이가 살짝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이 유산균은 유익균을 넣어주는 역할이고 추루형 타입은 유해균을 빼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그리고 요거 외에 새로 나올 신제품 티저를 또 해주셨는데 구내염 아이들에게 좋은 참글루칸이라는 영양제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약간 이름 약간 와구와구 추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되나? 어쨌든 요 참글루칸을 약사님이 개발하면서 구내염 있는 아이들한테 먹여보셨는데 실제로 입 주변에 피떡이 있던 애들도 이렇게 나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정세기가 막 앞니 강냉이도 빠지고 입냄새도 심한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지켜보자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먹여보고 여기에 효과가 좋으면은 나중에 한 번 더 후기를 올려볼게요. 야, 너 발바닥이 왜 이렇게 거실거실하냐? 자, 그러면 이제 감자님들이 야야야야 sit down. 자, 그러면 이제 감자님들이 기다리실 감자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무려 페피테일 약사님께서 20% 할인 코드를 뿌려주셨어요. 페피테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시면서 할인 부가 결제란에 제가 알려드린 코드를 적으시면 전 제품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딱 일주일만 사용 가능한 코드니까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그리고 감자님들 맨날 지각하고 맨날 놓치잖아. 그리고 사전에 감자님들한테 혜택 뭐 받고 싶으세요 올렸던 그 커뮤니티 글 댓글에 샘플도 먹여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또 그걸 보시고 체험팩 3종 할인 쿠폰을 보내주셨어요. 원래 8,000원에 배송비까지 붙었던 체험팩을 5,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산균은 잘 맞으면 정말 잘 맞고 안 맞으면 그냥 아무 변화도 없이 지나가거나 설사나 구토를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하신 분 테스트팩 먼저 구매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일주일간 시간을 두고 이제 변성태를 관찰을 하시다 보면은 잘 맞는 영양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자님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니까 그냥 주변 집사님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냥 다 같이 싸게 사면 좋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영상 끝까지 보신 감자님들만 보시라고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아이들 장 건강이 안 좋아서 진짜 고생 중인 감자님들 계시잖아요. 막 IBD인 감자님들도 계시고 뭐 후지마비를 케어하는 집사님도 꽤 계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감자님들이 이제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시면은 세 분만 뽑아가지고 제가 사비로 구입을 해서 요 유산균을 한 통씩 감자님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파서 힘드신 감자님들만 이벤트 참여해주시고요. 다른 감자님들은 그 감자님들한테 대댓글로 집사님 힘내세요 응원을 좀 해주도록 합시다. 우리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나도 한번 먹어볼까? 야채 크래커 맛인데?